오늘 저희 민주당은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민원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 당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류일임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도 똑같다고 합니다. 즉,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 장악을 하려 한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청부 민원이 보도되고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 감찰반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도둑을 신고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류일임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이 공개된 이후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20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공익신고 색출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류일임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류일임 방심위는 현재 감사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현재 사안을 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랍니다.